오케이. 민철이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오케이. 그래서 너가 원할 때. 어떤 것을 사는 것을 네가 뭔가 사고 싶어 할 때, you want to 나는 buy something. 묻는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ask how much is it? 오케이. 그래서 when이 뭐예요? 둘 중에 무슨 뜻이다? 할때뭐뭐할 때니까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 약속장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몇 가지? 네 가지 뭐뭐 사는 것 자기 위하여 자기 위한 사서 그 중에서 네가 원할 때 뒤에 to buy something 왔으니까 어떤 거 구입하는 것이 어울릴 거고요. 그 말은 앞만 길어봤자 이 네가 그것을 원할 때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덩어리라고 부른다? 오케이. 어떤 시일까요, 이게?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의 뜻이 뭐예요? 그것 그러면 무슨 시일까요? 이름표 당연히 이름시죠. 책상이라는 것, 그것.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격 묻는 표예요. How much is it? 오케이. 그래서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오케이, 그래서 그 답은 5달러와 같은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물어보면 5달러요? 5천원이요? 만원이요? 이런 대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전해 볼까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양념심의 양념치 메이죠. 양념치는 추측이나 허락받을 때 쓰는 겁니다. 지금은 추측이니 이런 대답일 수도 있어라고 추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Then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4의 뜻은 그냥 위한이 아니고 뭐뭐를 이란 말 써줘야 돼. 오, 잘했어요. 여기서. 오케이, 계속해서 민철이. 그러면 나는 준다. 그 돈을 점원에게 오케이, 그러면 얘 지우고 우리말로 뭐 쓰면 돼요? 어우, 바로 영어로 갑니까? If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그러니까 만약 그 답이 5달러와 같은 뭔가라면 너는 5달러를 제 점원에게 준다. 직원에게 준다. 그러니까 if the answer is 얘는 이렇게 바뀌는 게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지도 모른다인데 여기서 필요한 건 만약 그 답이 5달러와 같은 뭔가라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됩니까? You give $5. 그렇지, you give $5 to the clerk. 오케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버스 왔네? But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그렇죠. 그래서, 뜻은, 하지만 하지만, Yap 섬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벗이 왔으니까 벗이 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뭔가 평범한 일이 안 일어나는 얘기를 하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단어에서 조심해야 될 건 누가 소리가 안 납니까? 에스. 그렇죠.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아니고 아일랜드 섬이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 They use stones. They use stones. 뜻은 그들은 사용한다. 그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they는 우리 말로는 뭐 대신했어요? People. 우리 말로. 사람들. 그냥 사람들? 야합섬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야합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물어볼게. 지금은 보여주고. 그래서 야합섬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야합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냐. People on 야합 island with ston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 오케이. 그러니까 묻는 말 잘 만들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틀릴지도 모르겠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로? 아, 바로 영어로 갑니까? 네, 그러면 who you Okay, 틀렸는데. 누가 돌을 사용합니까? Who uses stones? 누가 돌을 사용합니까? Who uses stones?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uses stones? 했더니? People. On Yap Island, use stones. Okay. 그래서 여기서 방금 알게 된 건 뭔가요? Who는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걸로 친다. 대답을 듣기 전까지. He, she,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 does가 더 있어야 되고. Okay. 그래서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큰 돌들은 만큼 크다. 주변의 키 큰 남자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비교 표현이라면서 배웠던 적 있습니다. as하고 as 사이에 무슨 급을 넣는다?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원급. 원급이죠. 됐습니까? 이거 비교급은 뭐야? 뜻이 더 큰이니까 bigger. 최상급은 가장 큰이란 뜻이니까 bigg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o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오케이. 자, 이 대답도 근데 요거를 포함해서 물어보면 How big are big stones?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How big are big stones?가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크니? 그 돌들은? 그렇죠. 큰 돌들이 얼마나 크니? How big are big stones? They are as big as two tall men. 오케이, 이렇게 해서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Okay,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그 뜻은 작은 돌들은 만큼 크다. 저녁 식사용 접시만큼.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How big?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쵸. 기억이 안 나죠? 어, 내가 How big are small stones? How big are they? 이것들 얼마나 커요? How big are they? How big are they? 작은 돌들 얼마나 큰가요? How big are small stones? How big are small ston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했어.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예, 뜻은? 그들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을 사는 것, 사는 것을 그들 옮긴다. 아, 가지고 다닌다. 뭐 옮긴다. 그들은 돈 대신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ren't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Aren't we lucky? Aren't we lucky? Aren't we lucky? Aren't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In our wallet. 제 뜻은? 오늘은 운이 좋지 않니? 자, 이 녀석은 해석을 이게 써 있지만 B로 시작하는 뭐처럼 해석하면 되는 녀석입니다. Take 우리 우리들의 돈을 넣을 수 있어서. 근데 얘 떼버리고 우리의 지갑 안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마치 뭐인 것처럼 해석하란 말이에요. 때문에. 뭐라고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뭐처럼 해석하란 말이에요. Because aren't we lucky because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까? 오케이. Aren't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in our wallet.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프린트.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아, 프린트 해서 나한테 보내 줘.